우와, 이거 정말 좋다. 우와, 이게 바로 식당 뒤에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제 머리에 올려진 친구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구력 굉장히 오래됐고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라운딩을 즐기고 있는 잘 치는 친구입니다. 드라이브 한번 보시죠. 나이스 샷! 야, 잘 갔다 온다, 잘 갔다 온다. 진짜 안 된다. 가지고 온 공 다 없어졌어요. 잘 치고 싶다. 우리 캐디님 정말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고고씽! 정말 더럽게 안 되네요, 골프. 이제 바로 옆에 힐마로에서 오다 보면은 바로 옆에 이제 현풍이란 곳이 있고 비슬산이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슬산 쪽에 오시면 산 속에 식당들이 좀 있어요. 동네 살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고 이 집 괜찮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아, 우와, 이거 정말 좋다. 우와, 이게 바로 식당 뒤에거든요. 오리 훈제 나왔습니다. 오리 훈제. 아, 이제 다 익었다. 우, 맛있겠다. 크, 운동하고 나서 먹는 오리 훈제. 오후. 아, 시원하다. 얼마나 싸두쌍. 자, 양파 국물 딱 찍고, 와사비. 맛있다. 고기가 이제 좀 커요. 크고, 그 다음에 좀 두꺼워요, 두꺼워. 그래서 좀 실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좀 매력 있는 그런 것 같고. 맛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훈제입니다. 오리 훈제. 제가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폭포라든지 주변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바람 쐬러 이렇게 나오셨다가 뭐 드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진짜 나들이 나온 기분을 확실히 좀 낼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여름에 오면 아주 좋죠. 수영하기도 좋고. 여기 밖에 보니까 족구장도 있던데. 이거랑 먹으니까 제일 맛있네. 껍데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 이거다. 오빠 괜찮네. 오빠 이거 괜찮아. 에피소드. 이게 오빠이래요, 오빠. 이걸 이제 저기 남은 국물에다 넣어서 죽으로도 끓여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먼저 오빠 한번 먹어볼게요. 몸에 좋은 느낌. 막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아주 찰지고 고소한 맛입니다. 어, 맛있다. 하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가면 안 돼. 가는데 또 가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너무 많다. 그래, 사람 너무 많다. 아, 오리 훈제 로스는 그냥 아는 맛이고, 뭐 특별한 특징은 찾긴 좀 어려웠는데 이 집 오딱은 괜찮네요. 국물 좋고.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와 있는 친구가 오딱 매니아인데 이 집 괜찮다고 하네요. 뭐 저도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 국물도 시원하고 일반 백숙보다는 훨씬 나아요. 맛있다.